안녕하세요, 핫주예요. 핫주 채널이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와우! 이게 다 우리 쭈쭈 친구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들께 감사한 이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그림으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핫주의 드라마 라이프! 저는 1992년 4월 7일에 서울 중랑동 박진배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저를 처음 아는 아빠는 저를 보고 와, 아기 얼굴이 이렇게 하얗다니 마치 백설공주 같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얼굴에 발라준 하얀 파우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시절에 저는 지금 표현으로 갓기였다고 해요. 육아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는 일을 제외하면 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울지도 않고 얌전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시절 동료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과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퉁퉁이 목소리를 자주 내다보니까 좀 거칠어지긴 했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야, 너진 거야! 근데 엄마 아빠 말로는 제가 얌전하긴 한데 엉뚱한 구석이 많았대요. 예를 들어서 신라면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네, 짜파게티야 하고 다른 라면을 사온다든지 뭐 네, 그랬다고 하네요. 여튼 저는 또 노래 말고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시절 교내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같은 걸 나가면 상을 타오곤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초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밉보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아, 또 고해주가 상 받았어? 이러면서 막 비꼬고 왕따시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누군가 내게 욕을 하고 상식 밖에 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묵묵하게 받아내기만 하는 답답한 성격이어서 왕따 당할 때도 한마디 반격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소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왕따 당하고 힘들 때마다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울면서 고민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속이 정말 깊은 친구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친구를 참 많이 의지하고 또 위로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랍니다. 신기하죠? 근데 사람이 참기만 하면 언젠가 터지잖아요? 처음에는 은근히 저를 왕따시키고 말로 괴롭히다가 그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안에 있는 흑염룡이 깨어났어요.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던 애한테 개쌍욕을 박으면서 제가 몸통박치기로 기선을 제압했더니 그 이후로부터 아무도 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제 성격이 거의 180도 변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흑화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여튼 하루하루가 재밌기만 했어요. 참고로 6학년 때 제 인생에서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를 유튜브 세계로 인도해준 저의 오래된 찌찌 친구 햄튜브입니다. 6학년 때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신비로운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서로 노는 친구 무리가 달라서 어울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의 조용하지만 어딘가 뒤틀려 있는 그 개그 감성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또 스피릿과 맞물려서 아, 이 친구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건 뭐 거의 짝사랑 수준이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중학교 올라가서 한 번도 이 친구랑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어서 수업이 끝나면 제가 항상 승현이 반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하교하고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뭐 거의 그냥 하숙범이었어요. 그때 하도 제가 햄튜브 집을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햄튜브 집을 아직 처럼 사용하고 그때 또 친해진 사람이 불려오 멤버 중 한 명인 여름이에요. 지금 친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때 만난 친구들인데 그만큼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도라에몽 성대모사하고 막 이러면서 걔네들을 웃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친구들 보는 게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튼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제 절친들은 전부 다 영파여고라는 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저만 덩그러니 저 멀리 잠실에 있는 정신여고에 입학하게 돼요.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랑 같은 동네에 살아서 어차피 자주 볼 수는 있었지만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완전 새로운 곳에서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거의 없다시피 여고에 입학했어요. 처음 새학기 때 반에 들어갔는데 뭔가 여중에서 여고로 올라온 애들끼리 딱 무리가 지어져 있고 저 빼고 다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적응하기 정말 힘들어서 겉돌았었어요. 일단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샤기컷이 되게 유행해서 중학교 때부터 해온 샤기컷을 그대로 유지하고 저는 고등학교에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반에 샤기컷
머리를 한 애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냥 다들 생머리에다가 앞머리도 없고 머리 질끈 묶고 있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애들처럼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약간 왕따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젊은 남자 수학쌤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여고 특징 중 하나가 남자 선생님 놀려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애들이 수학쌤한테 노래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네 중 한 명이 나랑 같이 노래 불러주면 내가 하겠다 하고 제안을 걸었어요. 학기 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찰나에 같은 반에 있던 한 친구가 야 고혜주 노래 잘한다며 너 일어나서 한번 해봐라 하고 장난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 이건 기회다 지금 나와서 내가 노래로 기싸움을 제압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뚜벅뚜벅 교실 앞으로 딱 걸어가서 그 젊은 수학쌤이랑 듀엣을 딱 불렀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였어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만큼 근데 이게 타이밍이 대박이었던 게 제가 그 노래를 잘 아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떨지도 않고 마치 둘이서 짠 것처럼 듀엣을 쫙 했는데 그때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저를 보고 맨날 맨 뒤에 앉아서 엎드려서 잠만 자던 조용한 애가 갑자기 나가서 수학쌤이랑 열창을 하는데 그 모습에 완전 반전 매력을 느꼈대요. 근데 또 제가 노래를 그때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노래 부르던 수학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막 애들이 막 야! 와!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노래를 딱 부르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반 친구들이 그때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지고 뭐 여튼 그때부터 다시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그 이후 또 애들이 춤추라고 노래하라고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광대처럼 몸을 흔들어 제끼는 인간 주크박스로 고등학교 시절을 살았어요. 저희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교생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혼자 나가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 또 제가 노래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러 저희 반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저한테 노래를 시켰어요.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정신여고에 가면은 찬양 합창단이 있는데 거길 꼭 들어가 보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나서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반들보다 일찍 등교하고 늦게 하교하면서 합창 연습도 하고 뭐 순회 공연도 다니고 막 이러는 특별한 반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반이 특별반이라서 일반 반들이랑 건물도 달랐어요. 그때 참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첫 수련회 때 성경 말씀 주제로 각 조끼리 모여서 짧은 단편 연극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맡은 역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당시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제가 구준표 캐릭터랑 예수님을 합쳐서 구예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대로 올라가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무대 올라가기 진짜 몇 분 전에 제가 갑자기 아이라이너로 수염을 미친 듯이 그려서 딱 등장을 했는데 근데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약간 그때부터 수염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래서 제 별명이 구예수였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끝나가고 19살이 될 쯤에 부모님 일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고3이 된 저는 아싸 개이득이다 수능 안 봐도 된다 이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근데 공항 처음 도착하자마자 자비 없는 호주 액센트로 진짜 쏘아대는 호주 직원들의 영어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헤맸어요. 그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겠구나. 당시 제가 한국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받은 영어 교육이라곤 학교에서 문법 독해 단어 위주로 그냥 끄적인 게 전부인데 제가 그마저도 심지어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호주에 갔을 때 비자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려서 20살이 되던 해에 호주 고등학교 11학년으로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호주에서 11학년은 16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20살이었으니까 4년 어린 친구들과 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난한 그냥 이민자였으니까 사비를 들여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이거 말고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1년간은 정말 절망의 끝이었어요. Nice to meet you 이거 정도만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준으로 현지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당연히 친구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피아노랑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할 줄 알아서 음악 실기시험 같은 거 있을 때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막 영어로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말도 못하는 애가 영어로 노래는 또 잘한다고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사람이 진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11학년에서 이제 12학년이 됐을 때쯤에는 언어를 조금씩 익히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 2년을 마치고 무사히 졸업합니다. 근데 하필 졸업사진 찍는 날 수업이 없는 줄 알고 학교를 안 가서 졸업장에 제 사진이 없어요. 이제 말하고 듣고 쓰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대신에 1년 동안 제가 gap year를 갖기로 합니다. gap year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를 가지 않고 알바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자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알바를 시작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브런치도 만들고 카페 웨이트리스로도 일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호주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바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23살에 한국에 갔어요. 저는 원래 어릴 적에 잠깐 성악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음대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한국 도착하자마자 3개월간 성악 레슨을 받고 주제도 모르고 한예종이랑 서울대를 지원합니다. 일단 이 두 학교가 근데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도 입학 전용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그냥 계란에다가 바위치기 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거였어요. 사실 붙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간 서울대는 실기 오디션에서부터 진짜 거하게 말아먹고 한혜종은 어찌저찌 하다가 정말 1차 실기 시험을 붙고 2차까지 갔는데 뭐 결과는 여튼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떨어지고 다시 호주에 돌아와서 호주 음대를 세 군데를 지원합니다. 브리즈번, 시드니 그리고 멜번 음대 이렇게 세 개를 지원을 했는데 셋 다 실기 오디션만 붙고 고등학교 공부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져요. 호주 와서도 또 대학교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때 제 인생이 계속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마음을 다시 잡고 1년간 대학 입학을 위한 파운데이션 과정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1년 코스를 끝내고 이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그 자격이 주어져서 브리즈번 음대에 입학합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글쎄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도 저도 아닐 바에는 돈이라도 모으자라는 마음으로 또 제가 학업을 멈추고 여러 일을 하게 돼요. 뭐 일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느덧 26살이 된 거예요. 남들은 이미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아직 졸업은커녕 사회에 발도 못 들이고 살은 엄청 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고쳐가자는 마음으로 교정을 시작하고 또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결국 15kg 정도를 제가 감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막 다시 인생이 즐거워지나 싶었는데 행복도 잠시. 연애 실패와 동시에 성인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진짜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학업 실패, 연애 실패 막 여튼 그렇게 자꾸 실패를 겪으니까 마음이 막 피폐해지면서 한국 친구들이 미친 듯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6살이란 나이에 호주에서 알바로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한국에 갑니다. 20대의 대부분을 즐기지도 못하고 날려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국에 가서 정말 원없이 놀았어요. 절친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틈틈이 여드름 치료도 하고 또 도곡동에서 사무직으로 번역이랑 이런저런 잡일도 하면서 일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그동안 해온 실패가 달콤하게 느껴질 만큼 행복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힐링 그 자체였어요. 당시에 유튜브를 하고 있던 햄튜브 승현이 집에서 제가 8개월간 집먼지처럼 얹혀 살았는데 그때 햄튜브 채널에 몇 번 출연하게 됐어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니까 뭘 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케미가 좋았는지 호주 돌아오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렇게 승현이 채널에 몇 번 출연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내 길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할 염두도 못 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 27살이란 나이에 다시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호주로 돌아온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녁에 한국 교회를 갔는데 웬 엄청 귀엽게 생긴 처음 본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귀엽다! 쟤 내 남편 되겠는데? 이런 미친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저희는 그날 이후로 막 어찌저찌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됩니다. 저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귀기로 한 다음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랑 나 결국 진짜 결혼하는 건가?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28살 되던 해 진짜 저희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둘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변변찮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둘이 좋아서 결혼을 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다시 못했던 공부를 위해 음대에 재입학합니다. 그 당시에 교수님이 엄청 반가워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결혼과 동시에 다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을 한두 개씩 올렸는데 2년 전에 햄튜브 친구로서 저를 기억해 주시던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띄엄띄엄 영상을 올리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잠자기 전에 내가 이 음대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게다가 공부가 즐겁지도 않았고 열정도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또다시 그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같은 학교를 자퇴한 셈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유튜브 때문에 음대를 그만둔 것 같아서 아쉬워하시는데, 아,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그만둔 게 아니라 어차피 음악은 그냥 취미로만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퇴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자퇴와 동시에 시간이 많아져서 유튜브를 더 열심히 올리게 되는데, 저는 편집하는 방법도 모르고 영상적으로도 지식이 없어서 초반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이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채널이 커지면서 구독자 이름도 쭈친으로 바뀌고, 쭈친들과 소통을 하는 게 마치 학창시절에 친구들 앞에서 막 광대노릇하면서 즐거워하던 그때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별거 없는 소소한 행복을 영상으로 담아냈지만 그 즐거움을 또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좋은 날도 오네요. 앞으로 제가 살면서 또 어떤 일들이 제게 생길지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의 인생을 요약해서 그려봤는데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Draw My Life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즐겁게 열심히 살면서 행복을 나누는 그런 햇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고 다들 아자아자 화이팅!